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각종 올림픽 양궁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석권할 때마다 늘 주몽의 후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 옛날의 주몽과 지금의 우리를 엮는 건 다소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당당한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고구려의 시조이자 활을 잘 쏘는 아이 주몽입니다. 주몽이나 이 시대 때 사람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제대로 나라 기틀을 형성하지 못한 시대에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시대입니다. 역사보단 신화의 비중이 더 크고 조작된 역사도 많고 역사서마다 일관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학자들도 많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고고학적 유물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학설들은 난무하는 반면 정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게 나오기가 힘들죠. 가장 합리적인 추측만이 가능할 텐데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주몽과 관련된 여러 학설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선 어떤 학설이 가장 말이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주몽 탄생신화부터 차근차근 보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몽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 그런데 이 유명한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읊어보실 수 있으시나요? 기억이 날듯 말듯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헷갈리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몽신화가 한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몽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책은 고려시대 일연 스님이 정리한 삼국유사가 제일 유명하죠. 삼국유사에서 주몽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가 나오는 기사가 북부여편, 동부여편, 그리고 고구려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물론 주몽이 부여로부터 도망쳐서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디테일한 차원에서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족보도 개족보이며 세 개를 다 읽으면 내용이 엉켜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삼국유사가 이런 스님이 창작자가 되어 자기가 직접 지은 내용이 아니라 구전되어 오던 여러 신화와 전설들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일들이 있긴 해요. 또 신화라는 게 시대를 거듭하며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일연 스님이라고 자기 주관과 생각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개작이 있었을 거예요. 주몽이 탈출했다는 그 부여라는 국가를 보면 부여에는 북부여와 동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몽이 탈출한 부여는 북부여였을까요? 동부여였을까요? 삼국유사 신화에 의하면 북부여를 만든 건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였고 동부여는 북부여로부터 파생된 국가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금화왕과 대소왕자가 있던 부여입니다. 주몽이 대소왕자의 핍박을 받다가 부여를 탈출했으니 주몽이 탈출한 부여는 동부여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건 신화의 내용이고 부여가 북부여, 동부여로 나뉜 건 맞지만 두 부여가 갈라진 건 고구려가 건국되고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 전과 건국 직후에는 부여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부여 하나였다는 뜻이죠. 고구려 건국 전후쯤 중국 측 기록을 봐도 북부여, 동부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여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 동쪽이라는 방향 자체도 고구려 기준이잖아요. 고구려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북쪽, 동쪽 방향 기준이 설정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몽이 탈출한 부여는 그냥 부여지 북부여나 동부여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동부여가 따로 떼어지면서 기존의 부여를 북부여라고 칭한 거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고 해부루가 천도하면서 동부여가 됐다는 신화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참고로 광교토대왕 릉비에서는 아예 대놓고 주몽은 북부여에서 탈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교토대왕 릉비를 세울 때는 고구려가 건국되고 무려 500년이나 흐른 뒤로 이미 부여가 둘로 쪼개져 있었고 광교토대왕 때 고구려로 통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광교토대왕 릉비는 부여가 북부여 동부여로 분리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땐 북부여의 개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북부여가 정통부여인 건 이견이 없기 때문에 릉비에서 말하는 북부여는 분열되기 이전 하나의 부여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해부루, 금화왕, 대소, 계승의 이 부여는 동부여의 왕들이 아니라 그냥 부여의 왕들이었다고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견해랍니다. 나중에 주몽의 손자인 대우신왕이 부여의 대소왕을 죽이거든요. 거기 기록에선 대소를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부여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몽이 탈출할 때 부여는 통합된 부여였다는 설이 통설이긴 한데 정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만 주몽이 탈출할 때 이미 부여는 북부여, 동부여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도 꽤 있고 나름의 근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여가 통합되어 있었다는 설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 중 하나가 해모수의 존재입니다. 금화왕이나 그의 아들 대소왕은 신화책뿐 아니라 다른 역사책에도 거론되기 때문에 실존 인물은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해모수는 나중에 신화에서 만들어진 인물로 보입니다. 예컨대 광개토대왕 릉비에서조차 주몽을 천재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해모수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북부여를 건국했다는 해모수는 아마 허구의 인물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애당초 국가 이름 앞에 동서남북 방향을 붙이는 건 국가 이름은 같은데 엄연히 다른 나라일 때 이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거랍니다. 해모수가 맨 처음 부여를 건국했다는데 처음부터 북부여라고 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부여 건국 신화가 따로 있습니다. 해모수의 건국 신화는 북부여 건국 신화고 북동을 구분하지 않은 그냥 부여의 건국 신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옛 고조선 땅에는 그 유이민들이었던 예맥족이 무수히 많은 부족과 국가들을 세웁니다. 그 많은 부족과 국가들 중 고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탕리국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나라의 영품리왕이라고 있었는데 영품리왕의 시녀가 빛을 벗곤 임신을 합니다. 영품리왕은 아이를 버렸는데 말과 돼지들이 지켜줬답니다.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임을 알고 영품리왕은 아이에게 동명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를 키워줬답니다. 아이는 크면서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북방사회에서 리더의 자질은 활쏘기로 평가받습니다. 동명이 활을 그렇게 잘 쐈답니다. 언젠가 동명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우려했던 영품리왕은 동명을 죽이려고 했고 동명은 이 고리국으로부터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 큰 강을 만났는데 동명이 물에 활을 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무사히 강을 건넌 동명이 부여를 건국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주몽 신화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주몽을 나중엔 동명 성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심지어 고구려를 졸본 부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과 부여의 건국시조 동명을 사실상 하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유는 고구려야말로 부여와 동격인 국가이며 혹은 부여의 계승국임을 공표하기 위해서죠. 고대 사회에선 은근히 정통성이 중요했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그리고 고구려 건국 전까진 만주 지역의 질서를 꽉 쥐고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부여였고 부여를 계승하고 말고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방의 신흥 국가였던 고구려가 단숨에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가 자기를 계속 부여와 동일시했다는 이념적 혹은 명분적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주몽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주몽의 어머니는 어느 기록을 보나 하백의 딸 유화부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유화부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화부인은 부여의 왕 금화의 후궁과도 같은 존재로 있었고 주몽도 부여에서 자라고 결혼도 부여에서 합니다. 부여에서 주몽은 금화의 일곱 자식들 특히 장남 대소의 박해를 받았고 부여로부터 탈출한 것도 신화가 아닌 역사의 일부로 봐도 무방합니다. 고조선 멸망 후부터 삼국시대 정립 이전 시기를 원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원삼국시대에 만주와 한반도에 분포하던 그 수많은 부족국가와 군장국가 혹은 연맹국가들끼리는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유이민 세력이 새로 자리잡은 지역의 토착세력과 연합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 주몽이 급하게 탈출했냐고 여겨지냐면 자기 엄마와 부인을 부여에 놔두고 갔다는 점, 그리고 주몽이 자리잡은 흘승골성이 도저히 수도로 정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주몽이 되게 급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참, 주몽의 원래 이름이 추모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주몽과 추모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글로 표기하면 밀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크라고 외국인에게 말하면 외국인이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독교를 뜻하는 크리스트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시 알파벳을 모르던 중국과 한국에선 최대한 원래 발음과 비슷한 한자음을 이용했고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트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외국인 기독교 신자한테 You are Christo 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해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주몽이나 추모나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의 부여말이라고 합니다. 당장 서울말과 지방 사투리 말이 다르고 90년대 연예인들 인터뷰하시는 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투나 억양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물며 2000년도 더 된 과거에 저 멀리 만주 지역에서 쓰던 부여어와 지금의 한국어가 같다면 얼마나 같을까요?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의 단어가 부여말로 따로 있었을 텐데 당시 가지고 있는 글자라곤 중국 글자 한자밖에 없으니 최대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가져다가 표기하니 누구는 주몽으로 표기했던 거고 누구는 추모로 표기했던 겁니다. 아마 실제 발음은 주몽과 추모 그 사이 어딘가였을 겁니다. 신화에서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3명의 친구와 함께 부여를 탈출했다고 하죠. 현재 고구려사 연구의 독보적이신 노태돈 교수는 이 세 사람이 그냥 주몽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부여에서 독자적 문의를 거느리던 그래도 한가다 하던 세력의 장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몽과 오이, 마리, 협보 그리고 그들이 이끄던 세력들은 엄리대수라는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를 밟고 지나간 이후 모둔곡이라는 곳에서 제사, 무골, 무궐을 만납니다. 제사는 삼베로 만든 옷, 즉 마이를 입고 있었고 무골은 낡은 헝겊으로 만든 검고 긴 옷 나비를, 무궐은 물풀 혹은 수초로 만든 수조이를 입고 있었답니다. 모둔곡에서 모둔은 여진말로 숲이란 뜻입니다. 즉 모둔곡의 제사, 무골, 무궐은 숲속에서 작은 부족을 이끌던 지역 부족장들이었고 제사가 삼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농경 생활을, 무궐가 물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어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골이 입고 있던 나비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샤먼 혹은 무당들이 입던 옷이라고 하더군요. 주몽은 이 세 사람을 포섭하고 나라의 기틀을 열 현인들을 찾았다며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주몽이 부여로부터 계속 남하하다가 도착한 지역이 졸본 지역, 지금의 압록강보단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중국 요령성 환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옛 고조선 영토죠. 고조선이 한무제에게 멸망당하고 한무제는 고조선 영토에 한사군, 즉 낙랑군, 진범군, 현도군, 임둔군을 설치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현도군이었는데 이유는 현도군의 관할지가 고조선의 핵심부였고 그 난민들인 예맥족들이 계속 저항하니까 결국 현도군은 고구려 건국 이전에 중국 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현도군이 관할하던 만주 일대의 공백의 상태가 되잖아요. 여기를 예맥족들이 크고 작은 부족국가, 분장국가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부여의 시조 동명왕이 탈출했다는 고리국도 그런 예맥족이 세운 여러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아무튼 주몽이 도착했다는 졸본 지역에는 연타발이라는 토착 세력이 부족 단위를 이루고 있었고 주몽은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혼하여 국가를 세우니 바로 고구려죠. 소선호는 과부였고 이미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몽도 유부남이니까 뭐 유부남 유부녀끼리 결혼한 건데 둘이 서로를 너무 사랑했다기보단 부역의 유이민 세력과 졸본계 토착 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라는 국가명에 담긴 뜻은 서리분분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주몽이 졸본으로 내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지역을 고구려 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고조선 멸망 후 그 일대를 살던 사람들을 고구려인이라고 지칭했죠. 주몽이 창작녀를 불태워 장명한 게 아니랍니다. 주몽이 왕으로 등극한 연대는 기원전 37년인데 지금의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조선의 후예들인 예맥족들이 현도군을 쫓아내고 여러 부족 혹은 군장국가들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압록강 일대, 그러니까 옛 고구려 현 영토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송양이 왕으로 있는 비류국이었습니다. 졸본 지역에 터를 잡은 주몽과 소선호 연합은 비류국과 맞대고 있던 터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여라는 선진국에서 온 유이민 세력이 졸본의 연타발 소선호와 세력을 합쳤다는 사실은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뽐내던 송양 입장에서도 껄끄러웠죠. 주몽이 먼저 비류국의 시비를 겁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국가를 세웠으니 그대는 우리의 지배를 받으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하였고 땅이 작아서 두 왕을 용납하기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용맹함을 겨뤄보는 게 어떠한가. 신화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활쏘기 시합을 했는데 송양은 백보박 사슴 그림을 썼는데 살짝 명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몽은 백보밖에 아주 작은 옥반지를 걸어두고 활을 썼는데 반지를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송양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이후로도 자기네 비류국이 더 오래된 나라라고 주몽과 소선호 연합체의 복속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몽은 부분호를 비류국으로 보내 악기와 궁궐의 대들보를 훔쳐와서 고구려 수도에다가 더 오래된 것처럼 꾸미곤 사실은 우리가 더 오래됐다고 우겨댑니다. 주몽은 흰 사슴을 하늘에 제사를 바치자 송양의 비류국에 큰 비가 연일 쏟아붓더니 홍수로 쓸려져 나갔답니다. 주몽의 신통력을 본 송양은 주몽의 지배를 인정했고 주몽은 비류국의 수재민들을 도와주었다고 하죠. 다 신화죠. 신화이지만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주몽이 전쟁으로 비류국을 복속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구려인들 입장에선 시조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빌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신화에서도 나오듯 송양은 복속 당한 게 아니라 직접 주몽의 지배를 인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력으로 정벌당한 게 아닌 만큼 송양과 비류국 출신들은 고구려 내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구려가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전까지 송양의 후예들은 고구려 왕족들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귀족 세력의 대표가 됩니다.
겁니다. 어찌됐든 주몽의 고구려는 가장 강한 비류국을 통합하면서 압록강과 지금의 혼강 일대에 막강한 세력을 부상했고 주변 예맥족 국가들을 하나둘 정복해갑니다. 오이와 부분우를 보내 행인국을 정벌하고 이듬해에는 부이염에게 군대를 보내 북옥조를 정벌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고구려도 울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몽의 고구려가 이렇게 세력을 팽창해가지만 그래봤자 연맹해주는 부족들 혹은 국가들이 없었으면 당장 와해되는 국가였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에는 계로부,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전로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혹은 계로부, 연나부, 관나부, 순나부, 전나부라고도 표현해요. 초창기 고구려는 이 다섯 개의 부가 연맹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몽을 왕으로 모시긴 했지만 다른 부의 부족장들은 자기 세력권 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발휘했습니다. 주몽뿐 아니라 후대의 왕들도 그랬고요. 계로부 빼고 나머지 네 개 부에는 전부 노 혹은 나가 들어가죠. 같은 말인데 주몽이 들어오기 전 고구려 지역에 산재하던 부족들을 부르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면 계로부 왜 노나 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섯 개의 부족 중 주몽이 부여해서 데리고 온 세력과 모둔국에서 온 세력 그리고 소선의 토착 세력이 합한 부족이 계로부였어요. 고구려 연맹의 왕은 계로부에서 나왔고요. 송양의 비류국 출신이 바로 연노부였습니다. 연노부를 소노부라고도 한답니다. 중국 측 기록인 진수의 삼국지를 보시면 본래 고구려는 연노부에서 왕이 남았는데 점차 미약해져 계르부가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주몽이 내려오기 전부터 원래 압록강 위쪽을 고구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원래 송양의 비류국, 즉 연노부가 고구려를 지휘했으나 부여로부터 주몽이 와서 계르부를 만들고는 그 중심지가 주몽의 계르부 집단으로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류국 후예들의 연노부는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했고 언젠가부터 대대로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전로부 역시 그에 못지않은 권한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몽과 소선호의 계르부가 고구려의 중심이 된 이후 연노부와 전로부의 부족장을 고추가, 나머지 관노부와 순노부의 부족장을 상가라고 불렀습니다. 점점 고추가와 상가의 범위는 왕족과 다른 부족장들을 일컫는 용어로 넓어지긴 하지만요. 이 네 개의 부족들이 나중에 가서야 고구려가 점차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 고대 왕국으로 거듭나면서 부족 고유의 이름은 버리고 방위명으로, 즉 동서남북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상가 등의 부족장 명칭도 욕살로 바뀌면서 수도와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행정관으로 전환되는 거죠. 비단 고구려 내 계르부와 나머지 4부 부족장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고구려가 주변의 다른 소국이나 군장사회들 그리고 부여에 이르기까지 요동과 북만주 전체를 다 통합하는 건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에 가서야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에 이르기 전까지 고구려 역사의 일기는 내부적으로는 부족장들을 행정관으로 전환하고 외부적으로는 타 부족들을 복속시키는 기나긴 중앙집권화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고 고구려도 하루아침에 그 고구려가 된 게 아니랍니다. 정녕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예, 아버지. 소자 유리오입니다. 부여를 탈출하기 전 부인에게 내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증표를 준 적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구나. 이 검이 맞아. 내 아들이 맞구나. 유리야! 주몽은 부여를 탈출하기 전 어머니 유화부인과 아내 예시부인 그리고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떠나옵니다. 주몽의 생모인 유화부인은 부여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예시부인이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장성하자 예시부인과 함께 고구려로 들어와 주몽과 재회합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큰 아이가 알고 보니 왕 혹은 신의 아들이었고 이 아이가 징표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 도처에 퍼져있는 신화의 클리셰죠. 유리의 설화는 그냥 신화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지만 주몽의 제위 말기 부여에서 2차 세력들이 고구려를 이주했고 2차 세력을 대표하는 유리가 다음 왕위를 이은 건 맞습니다. 여기서 머쓱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주몽의 외지 집단과 계르부를 구성한 졸본의 토착 세력들입니다. 바로 왕후 소선호의 경우죠. 안타까운 일인지 다행인 일인지 주몽과 소선호 사이엔 자식이 없었고 과부 소선호에겐 주몽을 만나기 전 낳은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친자가 아니고 주몽 입장에선 친자 유리를 후계로 삼고 싶었겠죠. 또 유리는 고구려가 계승하는 부여에서 온 사람이기도 하니까 명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선호는 두 아들들과 일부 지지 세력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갔는지 강압적으로 갔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고구려로 나와 남하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죠? 이렇게 동명성왕 주몽이 죽고는 유리가 고구려의 2대왕이 되는데 유리의 성은 해시랍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주몽은 고시일까요? 해시일까요? 해모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유리는 해시가 맞거든요. 그리고 유리왕을 이어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 그리고 5대 모본왕 전부 해씨입니다. 그럼 주몽도 해씨여야 하잖아요. 고씨는 어디서 갑툭튀한 걸까요? 5대 모본왕까지 해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대 왕, 태조왕 때부터 고구려 마지막 왕, 버장왕까지는 고씨입니다. 고구려는 6대 왕부터 왕족이 계류부 해씨에서 같은 계류부의 다른 성을 가지고 있던 고씨로 바뀝니다. 심지어 고구려 5대 왕 민본왕은 신하에게 피살되거든요. 그러면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왕족이 바뀔 수 있냐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직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지 못했던 연맹왕국에서 왕족의 성씨가 바뀌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도 나라 형체 잡기 전까지 세계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부족이 장애되었고, 부여도 신하대로라면 금왕도 해부르의 친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주몽은 고씨일까요? 해씨일까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몽이 고씨라면 유리가 주몽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나 유리도 주몽처럼 부여에서 온 외지 집단이고, 주몽은 동질감의 유리를 차기 국왕으로 즉위시켰으나 6대 태조 대왕 때 고씨의 왕위를 되찾겠다며 왕위를 빼앗았다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두 번째, 주몽이 해씨라면 대부분은 해씨로 믿고 있는데, 주몽부터 5대 왕 민본왕까지는 해씨였고 6대 왕 태조 왕이 부당한 방법으로 고씨의 왕위를 세습해 나갔는데 정통성이 약하니까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시조 성씨를 고씨로 바꾼 셈이 되겠죠. 그래야 고구려 내 고씨의 왕위에 정통성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주몽신화나 고구려 건국신화 그리고 동명서왕 때의 역사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한참 있다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서서히 만들어지거든요. 주몽 본인도 자기 신화를 몰라요. 아마 나중에 하늘에서 후손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노태돈 교수님을 소환하자면, 고구려 17대 소수리망 때 폐학이라는 국가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신화를 문서화한 적, 18대 왕이자 광교태 대왕 아버지인 고국 야왕 때 각종 토착신화와 불교 관련 의례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주몽신을 위한 종교 행사가 부쩍 늘어났다는 점, 20대 왕 장수왕이 아버지 광교태 대왕 릉비를 만들면서 그 내용에 굳이 주몽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를 새겨넣은 점에서 고구려의 체제가 완성되는 4에서 5세기에 강화된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 주몽의 성씨를 고씨로 바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일에 쌓인 주몽의 미스터리를 풀어드렸는데 더 혼란스러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구려 건국신화는 유리왕, 대무신화까지 같이 살펴봐야 하고, 더 나아가 백제 건국 이야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이 라인이 상징적이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또 한 명의 주인공 소선호, 이번 영상에선 다소 소선호의 비중이 적었던 것 같은데, 부여 고구려 백제의 라인에 대한 이야기와 소선호에 관한 썰은 백제의 시조 온조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